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어? 친가 쪽에요? 외가. 외가요? 아, 저쪽? 우리 쪽에요? 외할머니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. 예, 좀 된 것 같은데. 본인 지켜주는 사람이 외할머니가 본인이 이뻐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할머니가 말해주는 거는 외할머니가 되게 이뻐라 했어. 본인 이뻐라 해서 또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. 그래서 지켜주고 있어요. 친할머니보단 외할머니. 아, 어릴 때 조금 손에 조금 손에 갔어. 그래서 그런지 뭔가 본인한테 다 해주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 왜 그걸 물어봤냐면 할머니 돌아가신 지 오래돼야 본인한테 그 본인을 지켜줄 수 있는 그 기운들이 있잖아. 그래서 한 번쯤은 할머니 그 할머니에 대해서 천도에 대한 거는 한 번쯤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옷을 한번 갈아입혀 드리면 본인한테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소리가 나고 본인 일부 종사 안 되는 사람이에요. 갔다 오셨거나 지금 남편 내 대주가 본 남편이 아니다. 앞으로도 나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는 남편은 되지 못할 거예요. 본인이 진짜 내가 내 남편이 있다 하지만 내 스스로 뭔가 일궈내야 되고 스스로 해서 나가 개척해서 가야 되고 내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되고 그러한 사주팔자를 타고났어요. 그래서 되게 힘든 삶을 살아왔을 거다 소리가 나. 언니 마스크 좀 내려줘라. 내 대주가 스님 팔자라. 아, 예. 그래서 재미도 없을 거야. 우리 같이 살아도. 꽁냥꽁냥 뭐 그냥 살아간다지만 재미없다. 솔직하게. 크게. 예. 그냥 꺼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. 그냥 헤어졌다 헤어진 그 아픔에서 그 속에서 만난 사람이다. 맞아요. 보니까. 내 대주 원래 전 대주를 잊기 위해서 이 사람을 어쨌든 선택을 한 거야. 그냥 썩은 동화줄인지 모르고 그냥 잡은 거지. 잡고 살다가 하다 보니까 두 번은 실패를 안 해야지 해서 억지로 이렇게 그냥 살아가거든. 근데 굳이 나 뭐 한다고 고생을 할래. 기회가 온다. 기회가 오면 그때 내가 낳아도 된다. 두 사람 간에 자식은 없지. 네. 없으니까 고마 그냥 내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절대 낙태하시면 안 돼요. 본인 낙태하시지 말고 아기가 들어서지 않도록 하시고요. 두 사람 간에 뭐 합의가 뭐 조상 간에 합의가 들어가지고 아기가 뚝 떨어지고 막 그 쉽지는 않아요. 왜냐면 이쪽에도 자식이 있어 보이고 이쪽에도 자식이 있어 보이거든. 그래서 절대 합의가 지금 완전하게 들어왔다 소리가 안 나. 조상 간에 합의가 안 들었다 소리가 나니까 절대로 아기를 안 가졌으면 좋겠다. 내 새끼한테나 잘해라. 안 보고 싶나? 바빠요. 집 근처에서. 그러니까 내 품 안에서 끌어안고 살고 싶은 게 본인 마음이잖아. 뭐 주려고 준 건 아니지만 그죠? 내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뭐 어쨌든 아빠가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조금 바르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. 지금 하는 일 있어? 나 아르바이트. 알바. 예. 뭐 다른 거 해볼 생각 없어요? 배워볼 생각? 뭐 배운다 하면 빵 제가 제빵 그런 거 생각이 좀 쿠키 이런 네. 거 그렇게 해서 조금 내가 지금 알바를 하잖아. 그렇게 네. 금전을 모으면서 조그만하게라도 내가 제가 제빵 네. 조금 내가 소소하게 쿠키 이런 거 만들어서 커피랑 같이 팔 수 있는 일 그런 거 생각 그런 거 조금 생각해서 네. 가셨으면 좋겠어. 뭔가 맞을지 안 맞을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겁도 나고 겁 내지 마.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면 돼. 그러니까 굳이 나 겁부터 내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돌진을 좀 하세요.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할매가 도와준다잖아. 그러니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. 내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내 대주한테 기대를 생각하지 마세요. 이 무슨 연불만 하고 앉아 있는 그 스님을 바라보고 있지 마.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고
사랑한다지만. 근데 본인 뭐 남자 없어가 뭐 죽고 못 살고 그거는 아니거든. 응?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같이 잘 살아가면 좋겠지만 네가 답답해서 죽는다. 응. 쑥에 천불이 나서. 그래서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. 오래 가지도 못할 수도 있다. 사실. 그러니까 내가 틀렸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냥 두 사람이 그래도 재결합해가지고 응? 다시 아니 재결합은 아니죠. 어쨌든 다시 만나가지고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만나야 할 이유가 있어서 이 두 사람은 잠깐 만났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. 그래서 잠깐의 인연이다 생각. 뭐 10년이 됐든 응? 뭐 15년이 됐든 잠깐 만나서 풀어야 될 게 있어서 만난 이 사이지 이게 죽고 못 살아서 끝까지 갈 인연은 아니란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 내가 이 사람한테 갚아야 할 빚이 있었거나 이 사람이 본인한테 받아먹을 게 있었거나 근데 어찌 보면 이 사람이 좀 놀고 먹고 막 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? 이래요? 안 해요. 안 해요. 일 안 하죠? 네. 그냥 갖다 버려! 뭐라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이번 연도가 얘한테 별로 좋지가 않아요, 사실. 이게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한 몇 년간은 놀았지? 네. 39. 37부터 쓰러져서 39부터는 내가 결결결결이 돼야 되거든요. 어? 맞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놀아가지고 무슨 제기고 맞잖아. 3년, 3, 4년의 시간 동안 자기가 갈고 닦고 뭐 땅을 다졌어야 되는데 다지지도 않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보내 그 인간을 믿고 살기에는 언니 속이 아니고 내가 이럴라고 내가 니하고 재혼을 했나. 응? 뭐 한 번 끄인 거 뭐 두 번 끄이도 된다 이가 그냥 막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시고 본인은 어디 갖다 던져놔도 잘 살아. 네. 어?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가셨으면 좋겠다. 아. 떠나야 할 기회는 분명 온다. 아. 그러니 제가 그런 거예요? 아니 둘 다 그냥 이제 식지. 얘는 어쩔 수 없이 언니한테 기댈 수밖에 없다. 돈 벌어오는 게 언니거든. 언니 돈 받아먹고 살아야 된다 이가. 이 어째 보면 개새끼 소리가 나거든. 어? 그래놓고 나중에 지가 잘 되잖아. 지가 그냥 잘해서 잘 된 줄 안다니까. 언니 더 노고 이걸 생각을 안 하는 새끼가 이 새끼다. 그냥 당당한 새끼, 뻔뻔한 새끼, 얼굴에 철판 깐 새끼. 그냥 새끼 이 소리가 나요. 미안. 네. 아이가. 여기서 기분 나쁘나? 아니.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를 그래 고생을 시키는데 안 그런나 언냐. 내 입장에서는 우리 할매가 봤을 때는 네 그 얼굴 아깝다 소리가 나고 응? 충분히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거 시간 조금만 두고 네 마음만 안정하고 갔더라면 좀 힘든 타이밍에 만나다 보니 호우 해가지고 그냥 뭐 내 아픔 달래주니까 괜찮은 것 같다. 점잖아 그렇게 말도 잘해주고 내 위로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해가지고 간 거야. 어? 그런 것들이 미친 것들이 많은 거다. 내 힘든 거를 약점으로 삼아서 싹 해갖고 어? 그래 지금 그래갖고 뭐 책임지고 잘해주나 그것도 아니고 내 아내가 됐으면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게끔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응? 무슨 날파리가 날아다 이놈. 날파리 새끼인 것 같아. 하루살이 같지. 아무튼 이분하고의 인연은 미안해요. 조금씩 마음의 정리를 하셔라 소리가 나요. 그리고 나를 조금 다져서 그렇게 뭐 내가 하고자 하는 거 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. 나중에 쌤님 저 그거 할 건데 괜찮죠? 터 봐주세요 하고 나한테 전봐. 근데 잘 해가지고 잘 되게 해줄게.
어? 겁 먹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알바하면서 공부 하나씩 하나씩 배워. 네, 내가 혼자 살게 되면 뭐 금전이든 뭐든 잘 풀릴까요? 있잖아. 오히려 네. 혼자 있는 게 내가 네. 아까 얘기했지. 어디 갖다 던져놔도 네 알아서 잘 먹고 잘 산다고. 응? 그러니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. 오케이. 저 혹시 건강은 어때요? 왜? 네? 왜? 건강은 그냥 무거운 거야. 가물이 있다 보니까. 아. 어, 가물이 있다 보니까 무거운 거지. 절대적으로 내가 어디가 안 좋다 소리가 나. 어, 딱 바라봤을 때 어, 언니야 뭐 어디 안 좋네 이게 아니라 내 몸 자체가 무겁고 뭐 막상 병원 가면 딱히 안 좋은데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. 그냥 피로감 이런 거지. 무기력 맞아요. 이런 것 때문에 쫙 늘어지고 깔아지는 거지. 어떤 때는 좋다가도 이게 이 우리네처럼 가물이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가 심한 거야. 응? 이게 아, 내가 아픈 건지, 그러니까 좀 감을 못 잡을 때가 그 있어. 아픈 거 아니니까 그거 이겨내셔야 돼. 그거를 아. 이겨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. 본인한테도 시험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. 알겠죠? 그거만 잘 넘기시고 가시면 되고 46 수전으로 해가지고 내가 조금 바람이 뭔가 확 불 수가 있어요. 그때 그것만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. 응? 그때 내가 깨져야 되고 뭔가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. 그래서 그때만 조금 넘기시고 나면 괜찮거든. 그래서 내 발판을 준비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. 네. 궁금한 거 없죠? 네.